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연산자 중에 이 동등연산자 또는 일치연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연산자는 어떤 기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호는 바로 동등연산자라는 것이고요. 동등연산자 영어로는 equal operator 라고 합니다. equal operator. 자, 이것이 하는 일은 좌항과 우항을 비교해서 그 서로 값이 같다면 true, 다르다면 false가 되는 것이 바로 equal operator. 동등 연산자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좌항이 숫자 1입니다. 그리고 우항이 숫자 2예요. 자, 이것은 좌항에 있는 값과 우항에 있는 값이 같나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영역 있죠? 이 부분 전체가 false로 치환됩니다.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가요? 좌항과 우항의 값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true로 치환이 됩니다. 자,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콘솔을 열고요. 화면이 지저분할 때는 clear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깨끗해지죠? 자, 실행을 해보면 우선 경고창을 하고요. 1 equal 2 하고 엔터를 치면 false가 나옵니다. 자, 2와 2는 같죠? 엔터를 치면 true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는 숫자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와 같은 다른 데이터 형식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alert하고 one 그리고 원 이렇게 하면 결과는 좌항과 우항이 같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항을 true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좌항과 우항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왜 도대체 하는지는 조건문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조건문을 배우기 위한 지식을 축적하는 단계라고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 보면 equal이 두 번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보세요. a는 1과 a equal 1 이 두 가지는 같을까요? 다르죠. 자, equal이 하나 있을 때는 이것은 대입연산자로서 좌항의 우항의 값을 좌항에 대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equal이 두 개 있는 것은 동등연산자로서 좌항과 우항의 값이 같다면 요것 전체를 true, 다르다면 false, 거짓이라는 의미에서 false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동등비교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기호의 차이일 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equal이 세 번 들어가는 연산자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 연산자입니다. 자, 이것은 뭐 한국어로 굳이 표현하면 일치 연산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equal은 영어로는 equal이 두 번 들어가면 equal은 같다라는 뜻이죠. equal operator입니다. 자, equal이 두 번 들어가면 자, 똑같은데 앞에 뭐가 붙냐면 strict가 붙습니다. strict equal operation입니다. operator 이렇게 equal이 세 개 있으면 자, strict는 엄격한 이란 뜻이에요. 즉, 엄격한 동등 연산자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좌항과 우항의 값이 정확하게 같으냐 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equal이 세 번 붙은 연산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경고창을 띄울게요. 1과 1이 같은지 물어보고 있죠. 앞 좌항의 1은 숫자고 우항의 1은 문자죠. 똑같은 1이라고 하는 예 어떤 정보이지만 프로그래밍적으로 숫자 1과 문자 1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실행을 해보면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equal을 두 번만 쓴다면 그 결과는 true가 됩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자, 이것의 결과는 false고 이것의 결과는 true라는 겁니다.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이 equal을 세 번 사용한 일치 연산자라는 것을 쓰게 되면 좌항과 우항의 정보가 같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형식도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true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된 거고요. 그리고 equal을 두 번 쓰는 동등 연산자는 좌항과 우항의 값이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의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자바스크립트는 그것을 같은 값으로 인정해주는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들, 또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성,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어떠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대상입니다. 엄격하게 바라보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같은 정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데이터의 타입, 데이터의 형식이 다르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데이터로 취급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의 일반적인 어떤 뭐랄까요? 정서였고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나 PHP 같은 언어는 보시는 것처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냥 같은 거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데이터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요. 자, 그러한 분들이 실수로 1이라고 하는 숫자와 1이라고 하는 문자를 비교했을 때 이 두 가지는 같은 거라고 간주하는 것, 이것은 사실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편리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숫자 1이나 문자 1이나 똑같이 어떤 1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 커지는 과정에서 지금 단계에서 설명드리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슷하면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형식의 어떤 연산? 이것은 그 프로그램이 버그를 발생시키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즉, 조그만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요만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편리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럼 그 거대한 프로그램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건데 사실 그 요소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프로그램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그 소프트웨어가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고 아주 심각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뭐 전동차를 움직이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거나 또는 뭐 달착륙선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거나 자 이러한 형태의 심각한 일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면 같은 거로 처리하는 이러한 문법은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이걸 쓰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연산자의 차이를 알게 된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은 약 한 90% 정도의 주장을 담아서 예 이것보다는 이것을 사용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예 이거는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만큼 이걸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에서는 실제로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것은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쓰게 되면 코딩하는 과정에서 자꾸 에러가 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에러가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프로그램이 동작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동작하고 있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좋냐면 코드를 작성할 때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동작하고 있을 때 문제가 발견되면 그거는 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의 연산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equal이 두 개 있는 것과 세 개 있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세 개 있는 비교 연산자를 꼭 쓰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